민혁이 형은 어제 부천에서 찍은 거 편집하고 있으려나? 아, 멋지다 진짜. 휠을 휠은 이런 걸로 선택을 하고. 제한속도 15, 10km 단속입니다. 탑을 닫다가 이런 차가 돼. 이런 차가 멋지다. 몽키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몽키를 잡으러 녹색 창고로 갈까나. 이거 뭐야? 이 새끼가 유민샷이 이거 웬일이야? 자, 이 형이 녹색 창고에서 잘나나 일을 하고 있을려나. 아, 이건 말도 없이 하네 이 새끼. 이거는 솔직히 이거 씨. 아. 차는 있네. 자빠 자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뭐 한대? 편집하고 있지. 아, 또 내 어머니가 또 이단한 척 하지. 자식아. 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좋은 거 있다, 좋은 거. 뭐. 이거 봐, 이거 눌러 봐, 이거 빨리. 뭐대? 인터넷하고 또 네이버 아이가. 네이버지. 네이버 기도 있나, 우리가 쓰는 게. 네이버밖에 없지. 어, 네이버밖에 없지. 뭐. 윌슨 홈페이지에. 윌슨 우리 그거잖아. 메인 스폰서 아이가. 윌슨 뭐, 아무 말도 없던데. 당연히 말이 없지. 윌슨 뭐 오해라고. 윌슨 코리아 들어가면 되잖아. 아, 나 진짜. 아하. 뭐 메인 스폰서인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아, 윌슨 코리아 있잖아 밑에. 아. 눌러봐 지금. 이거 아니다 이거. 아이고 아이가 저장해 놓는 거 있지 윌슨. 아, 있네, 메인 뭐, 스폰서. 그 메인 스폰서인데. 어이 봐 이거 있잖아 이거. 뭔데? 커스텀. 어? 커스텀이라고? 그래 우리 색깔대로 맞추는 거지. 아, 라켓을 커스텀을 한다고? 그렇지. 빨리 눌러봐. 잠깐만. 커스텀 라켓 오픈 기념 프로모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 나만. 야, 나도 이거 되게 원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빨리 눌러라니까 빨리. 윌슨다. 말이 필요 없어 지금. 빨리 눌러. 어, 커스텀 있네. 커스텀 여기 들어가서. 나는 나게 블레이드 쓰잖아. 어, 나 블레이드가 제일 일단 맞지. 블레이드 해보자. 블레이드 로고. 로고 날아간대. 당연히. 아, 메인 스폰서인데 로고 당연히 해야 되지 이거. 자동 로그인. KDNNIS. 당연히 돼 있지. 자, 로그인 했어. 아, 이 로그인을 해야 이래. 블레이드. 근데 자기만의 라켓이니까. 그건 별로 비싼 게 메리트가, 아니지. 어, 메리트가 이렇게 또 막 50만 원이나 할 수도 있는 거냐? 그건 너무 비싸고. 난 18에 20이 제일 좋은 거 같아. 맞아. 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 어, 선택 누르면. 좀 기다려야 돼. 아, 카모 패턴도 있고. 단일 색상. 우리 또 우리 몽키 테니스는 레드가 상징 아이가. 그죠? 레드가 좋죠. 레드가. 레드. 열정. 열정. 그렇지. 열정. 화가 아니다. 제 화가 아니데. 이래 들어가면. 아, 이래 이제 프레임은 색깔 유광 무광도 있네. 벨벳은 뭐예요? 약간 이런 세모 같은 느낌 나는 거 있잖아. 윌슨. 세모. 세모. 그 알지? 옛날 그 구두 중에 세모 구두라고 알지? 어, 그런 스타일 느낌이지. 무광도 약간 세모 같은 느낌이야. 다른가? 다르지. 차이 나나? 난 벨벳도 괜찮아. 그래서 아, 요새 라켓을 레드랑 바꿔볼까. 와, 이게 좀 이상한데 갑자기 이게 디자인이. 그러면 형이 한번 먼저 만들어볼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형이 우리 레드가 또 상징이니까. 형이 또 감각을 한번 보지 뭐. 난 여기에서 3시 방향 데칼은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똑같은 색을 할 거야. 맥레드.
그럼 올레드가 되지. 옛날에 프로스텝 중에 페더러 한정판 나오는 게 있잖아. 네이버컵. 어, 근데 그게 블레이드가 없어서 나는 참 레드몬키인데 340은 진짜 팔이 나가거든. 난 내한테는 좀 버거워. 여기에서 또 흰색도 또 이런 좀 뭔가 처음부터 시작하다는 의미에서 또 약간 또 의미가 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거 말고 셋이 말, 요 데칼 말고 범퍼를 나는 흰색으로 하고 싶어. 요런 느낌이지. 요 범퍼. 범퍼에 흰색을 하면 이 테두리 여기도 흰색이 들어가거든. 여긴 좀 안 나오네. 범퍼. 뭐 이거 옆에 보면 여기 이거 있구나. 그렇지. 요런 느낌이지. 괜찮지? 범퍼랑 요 흰색. 그다음 저 뭐지? 로고도 흰색으로 들어가야지. 뭔가 있습니다. 깔맞춤 느낌. 깔맞춤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도 벨벳. 벨벳으로 들어가고 로고까지 선택을 하고 그립 사이즈도 아 선택이 있구나. 그립 사이즈 나는 4와 4분의 1이 딱 맞아. 손이 많이 크지 않아서 4와 4분의 1. 아 알지 알지. 아 그립도 색깔 선택할 수 있네. 흰색이지. 내가 좀 다르다. 문자 각인이 뭐지? 문자 안에 영문 저거 아니야? 글자를 써겠는가? 그러면 나는 써봐. 레드몬키니까 LED. 여기 아, 바로 가 써지네. 생기네. LED 레드 MONKEY 레드 몽키. 그래서 좀 이런 글자는 좀 날린 글자 괜찮아. 필기체 이런 거잖아. 필기체인데 왜 글자 야밖에 아 글자 이런데 이렇게 딱 레드 몽키가 이건 어떻게 보면 레드 몽키 라켓인 거야. 그렇죠. 레드 몽키 라켓. 그지? 이렇게 해서 스킵을 누르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몇 초만 기다리시면 새로운 윌슨 커스텀 라켓이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와 괜찮지 않나? 형이 원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 나는 이런 식으로 형답지 않게 너무 이거 너무 이쁜데? 맞? 괜찮지? 형답지 않게? 형답지 않게? 어. 어째? 어, 이래갖고 이제 이은약관하고 장바구니 맞아. 왜? 이것도 색깔도 정할 수 있거든. 이 색깔도. 아 이 블레이드도? 네. 아 나도 그걸 봤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로고에 있겠지. 아 모델 로고 있네. 아 모델 로고. 네. 요또 아 이거 네, 맞다. 아 이것도 색깔 정할 수 있구나. 이거네. 이건 세 가지 색깔이 있네. 아. 세 가지 색깔 중에 내가 봤을 때 요거 색이 조금 그래도 실버색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실버 약간 흰색 느낌 나는. 실제로 보면은 탁월한 선택이라 하는데. 어? 어 탁월하네 진짜로. 와 나만의 레드몽키만의 커스텀이 또 완성되었네. 아. 이거는 내가 최초로 제일 먼저 만들었으니까 명칭이 레드몽키 라켓으로 해야 돼. 그럼 우리 데디몽키 라켓도 한번 해볼까? 데디몽키 우리 그러면 이제 데디몽키 라켓을 만들어보죠. 또 우리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데디몽키님의 라켓 모델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뭡니까? 블레이드입니까? 던입니까? 저도 이번에 블레이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 항상 원래 프로스텝이었죠? 예, 예. 어, 프로스텝이었는데 이번에 저는 블레이드 프로스텝 로저 페더러 빠인데 이번에 네. 조금 무게를 낮춰보려고요. 왜요? 팔꿈치 이상이 생겼어요. 팔에 근육 파열이 와서. 네. 아, 큰일이다. 네, 블레이드 좀 가벼운 걸로. 블레이드? 네, 18에 20. 18에 20? 네. 자, 근데 이거를 좀 알아야 되네. 16, 19, 18에 20, 그 다음 98S. 이거 그래도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패턴 차이죠. 뭐, 라켓을 커스텀으로 제작할 정도의 우리 또 유저들이라면. 알지. 다 알죠. 이게 줄이 가로, 네. 세로, 줄수라는 거지. 네, 16, 19, 18, 10, 20은 거지. 그럼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서 선택에 계속하게 모델 변경. 카목 패턴은 먼저 한번 눌러볼까요? 아, 네. 여기는 막 그런 군용 스타일 그러죠? 그렇죠. 뭐 이게 은폐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어 이건 몇 개 없네요. 몇 개 없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카목 색깔 이런 카모도 있고. 아 범퍼 색깔이네. 이건 범퍼밖에 못 바꾸네. 카모에다가 범퍼, 그립 사이즈, 프레임. 프레임은 없어? 없네. 프레임을 그냥 카모로 선택해버리면
대부분 단일 색상을 말하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사람들 어느 누구나 자기만의 라켓을 정말. 제가 할까요? 아, 네. 지금 들어가세요, 좀. 아 들어갈까요? 너무 많이 당기면 컴퓨터 부러지니까. 저는 무광으로 하겠습니다. 레드몽키님이 우리 또 레드로 가야죠. 자, 저는 이 3시 9시에 데칼에 흰색을 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옛날에 이거 옛날 페더러가 쓰던 앵코드. 네. 아. 앵코드의 저 또 색깔이죠. 제가 앵코드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페더러의 또 전성기를 이끌었던 또 앵코드 아니겠습니까? 예. 이 페더러 바로서 그래서 또 이 범퍼도 또 흰색으로 또 깔끔함을 또 추구해줘야죠. 어떤 페더러 스타일이 또 깔끔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페더러를 위해서라면 아, 범퍼도 흰색. 네. 아, 난 범퍼만 흰색으로 했는데. 페더러를 위해서라면 아. 프로스텝에 하는 게 맞으나 네, 페더러 따라하다가 팔이 작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또 예의를 또 갖춰주고 저는 로고 그립 사이즈는 또 8분의 3을 또 하겠습니다. 아 손이 좀 큰 네. 모양이에요. 손이 좀 큰데 손이 아니 손이 작 손은 작은데 네. 손 안에 또 그립이 또 꽉 차는 느낌을 좋아해서 네. 어, 꽉 차는 느낌 네, 꽉 차는 느낌 아 로고도 네. 흰색으로 로고도 흰색 로고도 유광과 무광을 할 수 있어요. 아 유광? 네 무광. 유광은 약간 반들반들한 거 무광? 뺀질뺀질한 거잖아요. 무광이죠. 데디몽김처럼 네. 뺀질뺀질한 스타일. 저는 항상 깔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무광 네 이거 어 로고 로고 하지 않습니까? 로고 그다음 저 밑에 로고, 아, 모델 로고 네, 모델 모델은 블랙? 실버가 제일 낫지 싶은데 이건 블랙이 아니에요. 네, 블랙 아니에요? 아 블랙 아 이거 실버가 낫네. 블랙 크롬 네 실버가 제일 낫지 무난하네요. 어. 문자 하... 이거 또 써주시죠. 데디, 네. 데디 몽키라고 데디 또. 데디 하고 아, 잠깐만요 이거 필기체로 좀 바꿔줘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데디 하고 밑줄 한번 꺼주세요. 어? 소리 가는데 데디 치지 말라는 소리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필기체를 바꿔줘 보세요. 깜짝 놀라는 데디 몽키를 거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도 저를 거부하는 사람 잘 없는데 데디 하고 밑줄 좀 꺼주세요. 밑에 짝대기 하나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요 밑에 붙는 거 저는 왜 그런지 그렇죠, 그렇죠. 얘기 안 해줬어요. 그 패션 감이 떨어지니 그렇죠. 어, 나도 감을 바꿔야 되겠네. 디자인이... 우리 뭐든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따라하고 싶은데. 데디 몽키스 몽키스 몽키 아 몽키 아 이런거 데디 몽키 아 길다. 네 데디 몽키 레드보다 데디가 글이 좀 그러니까 있어 보이죠? 많으니까 좀 있어 보이죠? 꽉 차 보이네. 뭐 몇 개 더 추가하세요. 레드 몽키 님도 뭐 레드에다 뭘 더 추가합니까 그다. 뭐 썩 레드나 화 레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데디 몽키 계속하기 스킵 누르고 스킵 계속하기 완성되죠 이제. 탁월한 선택 아니 다 나오는 거구나. 탁월한 선택입니다. 야, 너무 깔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로. 괜찮네 이것도. 야, 뭐. 이건 그러면 또 데디 몽키의 윌슨 또 커스텀 라켓이 되는 거죠. 벌레이드에서 이거 상표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이제 데디몽키로? 아, 데디몽키로 나중에 되면 네. 또 저희를 통해서 뭐 이런 경우 있죠. 저 데디몽키 라켓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 이런 데디몽키 라켓 25자료 이런 예. 데디몽키 라켓 또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로 해서 좀 윌슨이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그럼 이것도 한번 데디몽키 라켓과 제 라켓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드디어 이제 저희 커스텀 라켓이 완성되었습니다.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그죠? 쉽네요, 편하게. 아주 편하게. 어, 이게 예전에 보면 제가 차를 워낙 좋아해서 그 포르쉐라는 네. 그 브랜드 차를 할 때 인터넷 들어가면 자기가 옵션 추가보다 막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비슷하게 따라한 것 같아요. 포르쉐요? 네. 포르쉐를 또. 아, 아니, 그냥 봤어요. 어. 그냥 뭐 보는 거야, 뭐. 포르쉐가 아닌데 뭐 벤틀리를 네, 뭐, 못 보겠습니다. 어, 돈 들지 않으니까. 네, 공짜니까. 네, 네. 그러면서 제가 꿈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네. 바꿔보지만 해보고. 좋습니다.
아, 레드 몽키와 데디 몽키의 라켓. 빨리 가지고 싶네요, 이거. 와, 이걸 네. 주문하면 거의 6주가 걸리지 않나요?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아까 맞지, 나왔죠? 네, 나왔었죠. 소개로는 그래 나오는 것 같은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레드 몽키랑 데디 몽키 이런 거섬은 저 테니스 제가 테니스 시작하고 나서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죠.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호인들 분들 중에 라켓을 특히 젊은 층들은 라켓을 정말 많이 바꿔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대부분 자기 레벨은 초급자인데 사실 초급자들이 뭐 블레이드라든 이상급이라든지 그죠? 그다음 프로스테프라는 같은 디자인을 나왔을 때 사고 싶은데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근데 자기한테는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무겁고 혹은 뭐 프레임이 너무 얇아서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그런 분들 라켓 막 세 자로 네 자로씩 바꾸거든요. 이게 저희 제가 이제 옛날에 또 사회야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야구에서는 글러브 메이커마다 이 오더 글러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 글러브가 보통 우리가 이제 시중에 사는 기성품은 한 40만 원 정도 되라면 이 오더는 70만 원, 80만 원까지 가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저렴하죠. 싸네. 27만 9천 원이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원하는 색깔과 내가 원하는 뭐 이런 저 페인팅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다른 브랜드들도 아마 좀 이제 앞으로 좀 따라할 것 같은 거죠. 그렇겠네요. 아,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진짜 최고. 윌슨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가 항상 옛날부터 좋아하는 색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또 페더러의 또 앵코드의 같은 이런 색깔을 또 가질 수 있는 게 꿈만 같습니다. 아, 빨리 라켓을 받고 이걸로 저희 네. 회원들을 위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공도체 보고 싶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6주에서 8주 정도는 기다릴만 하죠. 기다릴 수 있죠. 네, 금방 네. 갑니다. 네. 네. 저희 촬영 뭐 계속 이렇게 하듯이 하면 네. 금방 가죠. 금방이죠 뭐.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식사를 할까요? 배고프다 지금. 네. 숨 안 내서 하고 씹지도 않고 지금 이래가지고 그냥 아 근데 마음이 드네 진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진짜. 네. 밥 먹으러 갑시다. 가시죠.